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놀 수는 없죠. 공부하셔야죠. 저는 놀아도. 무오년 정사월 경인일 이모 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남자분. 한 분이 아니고요. 두 분입니다. 두 분. 이명. 한 분은 제가 이 문제에다가 AB로 표현을 했어요. AB로. 네, AB로 표현했습니다. A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고, 지방 거점 국립대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고요. B분은, 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되게 부자이고, 아버지 수완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고, 주유소 사업에가 돈 많이 버시고, 지금도 땅 부자이신 그런 분, 아버지, 어머니도 있으시고, 아버지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B분은, 이게 관이 강하죠, 사주에 보면. 관이 강한 것처럼, 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이분도 처음에, 그러니까 지방 쪽 학교는 합격했는데, 좀더 좋은, 그러니까 서울권도 합격하고, 뭐 지방도 합격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합격할 수 있었는데, 되도록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삼수하셨다고. 근데, 원하는 스카이 계열은 못 가시고, 그 밑에, 국자 달린 학교에, 마찬가지로 법대를 졸업하셨어요. 그 졸업 시기는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바로 가신 분이고, 아닌 거고. 이분의 지금 직업, 그 과정에 뭐 하고 사셨을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똑같은 사주입니다. 똑같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에 인호가 있을 때는 되게 좋게 봤었죠. 그죠? 좋게 봤는데, 이 사주는 어떻게 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도, 이 사주를 한번 풀고 나면 엄청나게 여러분의 발전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똑같은 사주는 몇 명이 있다? 사주의 종류가 51만 8,400가지가 있고,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똑같은 사주는 100명이고, 남녀를 반으로 나눈다면 50명이 한날 한시에 난 사주예요. 이 50명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두 분은. 그런데 어떤 성장 환경이 조금 다른 거죠. 그 성장 환경이 다름에 따라서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을까? 참고로 두분다 결혼을 해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두 명씩 낳고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다. 네, 한번 맞춰보십시오.